말티즈의 특징은 어떻게? 제 말티즈는 말티즈 많이 키우잖아요. 엄청 많이 기르죠. 네. 네. 웬만하면 다 말티즈더라고. 이 친구들이 이제 왕실에서 공주님과 왕자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. 아하.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경호 업체가 없었잖아요. 그렇죠, 왕실에서. 그렇죠, 그렇죠. 왕의 가장 중요한 게 그 자손들이잖아요. 네. 아이들한테 잘하는 강아지가 필요했어요. 낯선 사람이다, 내가 모른다, 그럼 짖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고음 같은 거죠. 그래서 그 왕들이 충실한 강아지가 필요했고,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. 말티즈가? 네.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사람이 잠깐 외출하잖아요. 그럼 두 번째 사람으로 가요. 아, 얘가 아주 사회생활 잘하네. 네, 또 이 사람이 근데 또 어디 외출하잖아요. 그 다음 또 가는 거예요? 그리고 세 번째. 또 가면은 아까까지 나 쳐다도 보지 않았던 뭐 마지막 사람한테 착 붙어서 무릎에 이렇게 올라가세요. 근데 이러다가 첫 번째 사람이 오죠? 딱 돌아오면 또 확 떨어지네. 그냥 헌신짝이다. 헌신짝 버리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. 야, 말티즈가 종이 아주 안 좋네.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질이 안 좋네. 질이 안 좋네. 얘네들이 역할이었어, 에? 역할. 그냥 옛날에는 이런 친구가 필요했었으니까. 구름아, 구름이 이거 봐봐. 구름이 이거 봐봐. 구름이 오세요. 근데 사실 개들도 짖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. 나를 이제 계속 배척하다가 짖을 때 지적을 하거나 짖을 때서야 비로소 아는 척을 해준다거나 지금 자 또 봐봐요. 짖으니까 네. 보호자님이 구름아 이리 와 노래하자. 구름아 이리 와봐 엄마랑 노래